안녕하세요. 물리치료사 PT 재숙입니다. 이번 영상 1, 2, 1탄, 2탄으로 나눠서 촬영하려고 하는데요. 그 내용은 뭐냐면은 허리 통증, 기적처럼 낫는 운동입니다. 허리 통증, 이 운동 하나면 기적처럼 낫습니다. 라는 영상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뭐 과거에도 있고요.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고요. 그렇지만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의 운동으로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있는 이 허리 통증에 대해서 해결을 한 방에 끝낼 수는 없다는 겁니다. 우리 허리라는 거는 척추를 중심으로, 주위에 있는 근육들도 있고 척추가 있겠죠. 걔네들을 보호해주고 움직여주고 하는 다양한 원리들이 있는데 어느 한 가지, 뭐 얘가 견인을 한다, 허리를 늘려주는 기계들도 있죠. 근데 뭐 스스로 견인을 한다, 휙 좋아진다, 쉽지 않고요. 근육만 풀어준다, 슉 좋아진다, 쉽지 않고요. 그러면은 얘네들이 골반, 허리에 대해서 위트의 골반의 움직임이 허리에 영향을 줄 거고, 복부가 영향을 줄 거고, 어깨 쪽 해서 이 허리의 위, 중간, 아래가 전부 다 허리에 영향을 줄 겁니다. 때문에 어떤 운동 하나로 기적처럼 드라마틱하게 낫는다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. 대신 보통 그렇게 얘기해 주신 선생님들의 영상들의 운동들은 내 허리에 크게 부담을 주지 않는 운동들이 많고, 그리고 몸에 이로운 운동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그 하나의 운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운동도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. 그거 하고 나서 절반 이상 좋아지는 분들도 많습니다.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통증의 원인은 다양하게 조금씩 있기 때문에 여러 영상을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. 제 고객분들이 가끔 물어봐요. 선생님, 허리 통증 영상 루틴 있죠? 그거 보면 끝나나요? 아닙니다. 허리 통증 루틴만 보는 게 아니라 몸 전체를 다 봐야 돼요. 고개가 숙여져도, 내가 몸이 평소에 고개만 숙여져도, 일자목이 돼가지고, 거북목이 돼서 숙여져도, 허리에 굉장히 큰 부담이 올수 있어요. 발가락 끝에만 아파도, 우리 발가락 끝에만 아파도 좁적음막염이라든지 그래도 걸을 때 비틀비틀 체중이 한쪽으로 쏠리면 허리가 아파집니다. 때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계속 관심을 갖고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. 그중에 나한테 잘 맞는 운동 있어요. 그러면은 그 운동을 메인으로 잡고 보조적인 운동을 다양하게 제거 영상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의 영상이 다양히 있죠.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. 선생님, 제가 허리 디스크가 아픈 지한 4년 정도부터 아파서요. 라고 하면은 그거는 허리 디스크 때문에 아픈 게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. 허리 디스크는 척추, 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뒤로 튀어나오면서 돌출되면서 또는 터지면서 뒤에 있는 신경을 압박하거나 그 주위에 있는 조직들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건데 허리 디스크가 뒤로 튀어나온 게 오래 튀어나오는 것보다는 처음 튀어나올 때그 디스크 쪽 주위 조직이 염증이 나면서 아픈 경우들이 많고요. 신경 문제, 척추 뒤에 있는 신경들 지나가는 거를 눌러가지고 또는 말초 쪽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신경, 앞으로 옆으로 퍼지는 신경들, 결국엔 뭐 보통 다리로 갑니다. 그 신경들에 대한 신경 이상 증상이 있는 게 아니라면은 내가 허리가 계속 아파서 몇년 동안 아팠어요. 는 그게 정상적인 게 아닌, 디스크 때문에 그런 게 아닌, 근육의 문제라든지 다른 원인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. 아까 전이랑 똑같죠? 하나로, 디스크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다른 문제들이 함께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. 둘이 같은 겁니다. 때문에 어떤 거 하나만 보고 영상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운동들, 허리면은 허리에 대한 다양한 운동을 먼저 본 다음에, 그 다음에 어깨라든지 무릎, 목, 발가락까지, 뭐 손도 그렇고요. 다양하게 봐주시면은 훨씬 더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는 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. 다음 2탄에서는 어떤 걸 거냐면은 제가 설명드렸던 것 중에 골반, 복부, 어깨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설명드렸죠. 3대 원인입니다. 딴 것도 많아요. 발가락도 있고 무릎도 있고 목도 있고 손도 있는데 가장 많은 원인 세 가지. 제 책에 있는 내용 세 가지 중점적으로 한번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운동은 다양하게 나한테 맞춰서 무리되지 않게 하세요. 아픈 거 참으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편안하게 할수 있는 정도까지만 하시면 됩니다.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.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건강하세요.